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사이탄구 영역 대표 강사 이다지입니다. 고1 한국사 통합사의 3월 학평 총평을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 저 통합사 공부했는데 성적이 잘안 나왔어요. 아니면 한국사 공부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3월 학평 고1 통합사의 한국사는요, 시험 범위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통합사이나 한국사가 아니에요. 이 중학교 때 배운 사회나 한국사 과목의 전 범위에서 출제가 됩니다. 고1 내용이 사실 아니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내가 사회와 한국사의 내용들을 얼마나 꼼꼼하게 공부했는가.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중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흔적이 있는가 없는가의 싸움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체감 난이도가 높은 편이었고요. 이 통계치를 조금 보면은 어려웠다 혹은 매우 어려웠다고 대답했던 친구들이 7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서는 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통합사회와 관련 있는 문항만 해설을 해볼 거고요.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는 3점 문항, 고난도 문항을 중점적으로 해설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럼 통합사회부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 3월 학평 문항 중에서 고1 통합사회의 개념과 연계되는 문항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꽤 많은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죠. 이런 문항들을 다시 한번 내용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1 때 배울 통합사의 내용들을 미리 예습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일단 이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통합사의 7단원, 이 문화와 다양성과 관련된 주제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4번 문항은 1단원, 행복과 관련된 주제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료만 해석하면 되는 문항이어서 개념을 몰라도 뭐 쉽게 조금 풀수 있었던 문항이었고요. 6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2단원, 자연환경과 인간 파트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인간 중심 자연관과 생태 중심 자연관을 비교하는 내용이었어요. 실제 고1 통합사에서도 이 문항 정말 많이 출제되거든요. 자, 8번 문항도 2단원, 자연환경과 인간과 관련된 파트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2단원에서는 지진과 관련한 태풍, 해일 이런 것과 관련된 자연재해랑 관련된 주제가 출제가 되는데 지진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되었죠. 10번 문항 같은 경우에 해당 내용은 2단원과 7단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스와 관련된 지중해성 기후를 파악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항은 이번 시험에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항이었어요. 12번 같은 경우에는 8단원, 세계화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상식적으로 풀수 있는 문항이었고요. 1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9단원, 인구 문제랑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프를 해석하면 되는 문항이었고요. 요즘에 저출산 문제랑 관련해서 우리나라랑도 관련이 깊은 문제라 시사상식 문제로도 많이 출제될 수 있는 주제가 바로 인구 문제예요. 16번 문항은 7단원 관련 문제로 오답률이 높은 문항이었습니다. 자, 문화랑 관련해서 출제가 되었는데 문화의 속성을 파악하는 문항이었죠. 18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요, 통합사회의 꽃이죠. 5단원 경제 파트랑 관련해서 수요 공급과 관련된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20번과 관련해서는 8단원과 연계가 되는데요, 국제사회 행위 주체랑 관련해서 이 국제사회 행위 주체가 국가인지 아니면 다국적 기업인지 아니면 이 세계적인 이 사회적인 기구인지 이런 내용들을 구분하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문항들 선생님이랑 같이 개념 완성 강의에서 열심히 쫓아가면서 내용들 다뤄보자고요. 선생님, 그럼 앞으로 저 이제 조금 있으면 중간고사인데 어떻게 대비하면 좋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개념을 정리하는 개념 완성과 그리고 이 개념의 내용을 다시 10강으로 복습하는 복습 노트 강의가 있는데 여기까지 선생님이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학 때 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직 만약에 안 했다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까지를 따라오시면 좋아요. 특히나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면요. 학교 수업 듣기 전에 예습으로 개념 완성 강의와 복습 노트 강의를 듣고요. 그런 다음에 수업 듣고 난 다음에 복습을 해 나가면서 3단계 문제풀이 강좌를 들으면서 내가 배운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진짜 시험 직전에는 선생님이 한 2시간으로, 딱 2시간으로 중간고사 범위를 정리해주고 또 자주 나오는 문항까지 풀어보는 벼락치기 강좌가 있어요. 직전 대비 특강이 있습니다. 이걸 시험 하루나 이틀 전에 들으면서 마지막까지 쌤이랑 같이 통합사회 내용, 시험 요 단원, 요 파트에서 이거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는 내용을 1대1 과외하듯이 정리해 보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한국사를 한번 볼게요. 3월 학편 한국사의 분석과 특강을 들어가 보면요. 일단 중학교 한국사, 고등학교 한국사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전근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 때까지. 그런데 고등학교는 70%가 근현대사의 문항입니다. 출제 주제도 다른 게 중학교 때는 전근대사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모두 나오지만 고등학교의 전근대사는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 때까지는 정치사와 문화사를 다루고요. 조선시대에서는 정치사랑 경제사회사만 다루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 치러졌던 3월학평 한국사는요, 중학교에서 배웠던 한국사의 전범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전근대사의 사회, 경제, 문화사의 내용이 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출제 비중을 조금 살펴보면요, 이번에 이 3월학평에서는 전근대사 문항이 17문항이나 근현대사 문항은 3문항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중학교 범위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가 된 거고요. 앞으로 치르게 될 시험에서 고등학교 한국사 전범위로 만약에 모의고사 문항이 출제가 된다면 20문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근대사가 6문항, 근현대사가 14문항, 완전히 역전되는 문항 비중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이번 시험, 그러니까 3월학평에서는 전근대사에서 문항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냐면 선사시대에서 한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고대에서 4문항, 고려시대에서 3문항, 조선시대에서 무려 9문항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현대사 파트에서는 개화기에서 한 문항, 일제강점기 한 문항, 현대사에서 한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었는데, 그런데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들을 살펴봤더니 전반적으로 근현대사 문항들이 많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근현대사 문항이 3문항밖에 안 나왔는데 오답률이 높은 문항의 1위와 3위 문항이 무려 2문항이나 근현대사 문항이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근현대사 파트까지 이 아예 시험 범위를 진도를 안 나갔던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근현대사에서 생선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 1학기 시험 범위가 대부분 1단원일 거예요. 전근대사.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했던 내용들이니까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네 하는 친구들이 많겠지만 2단원, 3단원, 4단원이 모두 다 근현대사입니다. 중학교 때 근현대사를 제대로 학습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고등학교의 근현대사를 정말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학습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한국사도요, 앞으로의 공부 방법 통합사회랑 똑같아요. 개념 완성과 복습 노트 강의를 학교 수업 듣기 전에 예습으로 들으시고요. 학교 수업을 정말 꼼꼼하게 선생님의 숨소리, 선생님의 농담 한마디까지 다 적어가면서 들으시고 복습하시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스피드 특강에서 문제풀이를 진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진짜 시험 직전에 직전 대비 특강을 들으면서 마지막까지 쌤이랑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준비한 총평은 끝났습니다. 첫 시험에 3월학평에 이 실망한 친구들도 많겠지만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이제 3월 말이잖아요. 한 달 정도 뒤면은 곧 학교에 내신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첫 시험에서 웃고 울고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단단하게 먹으시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다른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